다른 문제가 좀 있어. 종양이 좌뇌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에 있다는 거야. 종양을 제거하다가 잘못해서 언어 중추를 손상시키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진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어 중추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에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흡입관으로 종양을 제거를 할 건데 전기 자극으로 언어 중추 부위인지 아닌지 계속 체크하면서 종양을 제거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말을 걸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철수 네가 하는 게 수진이가 안심되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 하지만 막상 뇌를 열어보니 영혼이나 자유의지 대신 유전자, 호르몬, 시냅스 따위가 있을 뿐이었다. 수진아, 어때? 괜찮아? 너 여기 왜 왔어? 아, 너 보고 싶어서. 아니, 네 뇌가 보고 싶어서. 뭐? 아니, 너랑 얘기하면서 항상 난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거든. 내 뇌가 어때서? 아니, 너처럼 뇌생녀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다는 거지. 너 입에 침 좀 바르고 얘기해라. 자, 이제 수술 시작해야 되는데 수진아, 모니터 볼래? 아니, 안 볼래. 나 너무 무서워. 그래. 수진아, 나랑 혹시 같이 봤던 영화 생각나? 너처럼 뇌종양 환자 나왔던? 나키논 헤븐스토어.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딱 지금 내 느낌이다. 아, 그런 말 하지 말자. 아, 거기서 나왔던 대사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천국엔 주제가 수진아, 수진아. 주제가 하나다, 바로? 바다. 바다, 그래. 너 바다에서 죽고 싶다고 했잖아. 여기 바다 아니니까 이제 죽는다는 말하기 없기. 철수야. 나 수술하는 거 볼 수 있다고 했지. 아, 그럼. 나 볼게. 그래. 저 작고 쭈글쭈글한 덩어리가 나의 뇌란 말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저 뇌란 말인가. 난 이렇게 공포에 질려있는데 쟤는 피를 흘릴 뿐 미동도 하지 않네. 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분이 너무 묘하다. 꼭 발가벗고 있는... 수진아, 수진아, 선생님. 수진아, 수진아. 나 좀 봐봐. 꼭 발가벗고 있는 느낌이야. 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네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나도 재미없거든. 왜? 네 뇌는 웃고 있는데. 네 뇌가 웃기고 있는 거야. 네 뇌 안에 나 있어? 응. 내 뇌 안에 너 있다. 수진아, 봐봐. 저게 너래. 저게 정말 나일까? 그렇다면 내가 뇌를 보는 걸까? 아니면 뇌가 나를 보는 걸까? 수진아, 수면제. 일단 푹 좀 자렴. 좋은 꿈 꾸고. 폴 맹인이라는 신경학자는 뇌의 3위 일체설을 주장했다. 뇌가 파충류의 뇌, 구유류의 뇌, 그리고 인간의 뇌로 진화됐다는 말이다. 도식적이긴 한데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테면 사람도 이 뇌처럼 3단계로 진화했다는 말이야. 하지만 물론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따로따로 쪼개서 나타난다는 말은 아니다. 말 그대로 삼위일체, 섹스, 애착, 사랑. 이 모든 층위가 공존하고 협응했을 때 온전한 인간적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뇌가 변형기, 신피질, 이렇게 우리 뇌 진화의 모든 역사를 다 바쳐서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시지각의 정보 처리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바로 꿈이다. 평소에 우리는 보고 나서 생각하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게 된다. 1.4kg의 이 머릿속 덩어리는 재빨리 마법의 배틀이 되고 번쩍이는 배틀 속을 오가는 수백만 개의 북들이 흩어져 사라져갈 패턴을 엮어낸다. 그 패턴이 기억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철수야, 영화 마지막 장면쯤에 그 대사 기억나? 천국엔 주제가 하나야, 바로 바다지. 그 대사? 응, 마틴이 죽을 때 나 그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들더라. 나도 바다 앞에서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앞에는 바다, 옆에는 내가 있어줄게. 마틴의 친구 루디처럼. 치, 나보다 먼저 죽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네. 대신 딴소리 해줄게. 수진 씨, 사랑은 깊은 바다 같아요. 맞아. 사랑도 죽음도 깊은 바다 같아.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뇌는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를 열정적이고 생생한 내 자신의 일부로 바꾼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마트폰과 단 1분도 떨어져 있기 싫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불러일으킨 환상이 일단 뇌를 사로잡으면 뇌는 정신없이 그것을 끌어안는다. 말 그대로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뇌 속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뇌에게는 마치 자아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다. 수진아 일어나봐. 수진아, 수진아, 수진아! 캄캄한 동굴 속에 철수가, 수진이가, 사람들이 갇혀 있다. 그들은 손발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도 고정되어 있어 눈앞의 벽면만 바라볼 수 있다. 동굴의 입구로부터 햇빛이 스며든다. 그들과 빛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본 것은 실제의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만 사물의 본 모습, 즉 이데아를 볼 수 있다. 수진아. 아. 어. 아,
난 뇌과학 시간에 이 대학까지 나오니까 막 골치가 아프지. 조금만 더 나가볼까? 자, 이게 바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야.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동굴의 우화를 바탕으로 동굴의 우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지. 인간이 개인으로서 갖는 편견, 우리가 타파해야 할 우상. 근데 참 신기해. 아, 플라톤은 2000년도 더 전에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 인간의 뇌를 묘사했다는 말씀이시죠? 빙고. 어떻게 알았지? 아이 쌤도 참. 아이 동굴 자체도 해골처럼 그리시고 그 저 두 개의 구멍이 눈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 플라톤의 모닥불 대신 두 개의 눈으로 들어오는 전자기파 빛이라. 역시 쌤다우신 각색. 아이고 들켰네. 내가 멍청한 건지 니들이 똑똑한 건지. 저희가요. 아이고. 이렇게 플라톤의 동굴처럼 우리의 뇌도 두개골이란 동굴 속에 갇힌 채로 짧고도 긴 감각 촉수들을 뻗쳐서 저 외계를 지각한다. 플라톤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뇌의 착각이다. 곧이곧대로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플라톤에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지? 철수! 선생님이 연기하는 플라톤의 목소리요? 이런 젠장.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밝은 태양빛 아래서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린 절대 실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뇌가 편집한 영상이고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뇌생남이야. 자, TV 앞에서 또는 영화관에서 울고 웃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뇌는 그 엉성한 허구에도 완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네, 네 맞아요. 공포영화 볼 때 너무 무서워서 저건 가짜야 라고 생각한 적 있지? 네. 공포영화 링을 보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귀신 사다코가 TV에서 기어 나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거 가짜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장이 완전히 멎은 적 있지? 네. 선생님, 코피 터졌어요. 이처럼 뇌는 코피가 나게 할 정도로 현실을 기만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는 유리했으니까. 그렇다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의 뇌는 불완전한 감각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 캄캄한 두개골 속에 스스로 갇혔을까? 왜 뇌는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간 걸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뇌활동의 제1원칙? 뇌가 스스로 모든 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 이거 아닌가요? 엄지척! 역시 수진이! 그래서 수진아, 네. 뇌에는 감각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뇌를 수술할 때에는 뇌 자체를 마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의식하면 안 되는 거지. 뇌는 자아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뇌 자신의 자아를 휙 이렇게 버린 셈. 선생님 그럼 인공지능은 어때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 비추어 보면 인간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뇌를 탈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AI가 자아나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요는 이렇다. 강한 인공지능이 자아나 영혼에 관한 빅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자아나 영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자아나 영혼이 있든 없든 인간이 만들어낸 자아나 영혼에 관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는 할 거란 얘기다.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학습만 시킨다면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하지마! 자살까지 선택하는 AI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에서 AI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든요. 그렇지. 저 200년을 산 AI, 인공지능도 노화를 선택해서 자살하게 되지. 그래서 다음 시간 주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야. 그런데 내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인공지능과 뇌공학 전문가 감동근 임창환 교수를 모시기로 했다. 와, 와. 선생님 친구분들 아니세요? 며칠 전에도 한잔 했지.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볼까? 네. 수진아, 오늘 네. 수업 주제가 뭐였지?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뇌였습니다. 사랑하는 뇌라는 주제를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과 연결해서 설명해봤어.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 종으로서 갖게 되는 편견. 동굴의 우상? 인간이 개인으로서 갖게 되는 편견. 프랜시스 베이컨은 경험과 관찰에 기초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과학적 사고의 본질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우상과 편견을 타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러한 우상과 편견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백신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 바로
합리적 회의주의다. 합리적 회의주의는 웬만하면 믿지 않고 의심하는 태도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웬만하면 믿지 말고 의심해라. 나 믿지 마. 네, 네 믿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살아서 돌아왔네. 언제 내가 죽었었어? 아까 네 머릿속에서 네가 죽는 걸 봤어. 네가 그랬지. 네가 옆에 있을 때는 죽음 같은 건 시뮬레이션 하지 말라고. 수진아, 우리 사랑 따위 시뮬레이션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사랑하자.